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했던 남자는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년의 징역형을 받자 그와 사랑을 나눈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그를 사랑한다며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영우는 재판에서 그녀를 증인으로 세웠고 자신을 온전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 보여지는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틀리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방영된 10화에서는 우영우와 이준호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우영우와 이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애써 외면하려 해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우영우에 대한 마음을 권민우에게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가 우영우라는 사실을 모르는 권민우는 그냥 좋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우영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준호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망설이고 있었죠. 그렇게 권민우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이준호는 우영우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이준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영우는 그와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데이트에서 57초 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영우의 모습을 보는 이준호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분노해야 하는 이준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마지막에는 우영우가 이준호에게 물어봅니다. 자신과의 사랑은 쉽지 않다고 그래도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냐고 그리고 그녀의 물음에 이준호는 그러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서툰 입맞춤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영우의 다름에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라는 판타지로 생각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영우의 다른 모습에 변할지도 모를 이준호의 마음이 벌써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이런 마음이 더 커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살의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비 같은 나쁜 새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마음과 진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진심이었을까라는 끝없는 의심이 들었던 이번 사건에서 우영우와 이준호의 사랑이 쉽지 않다는 저희 생각은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이준호를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불안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준호의 마음이 달라지진 않을까. 과연 우영우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변호사라는 누가 봐도 선망의 대상인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이준호의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영우가 일반적인 인물이었다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준호의 말에 당연히 우영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권민우의 모습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우영우가 일반적인 인물이었다면 우영우와 이준호의 관계를 걱정하는 저희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 화를 시청한 이후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그려질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10화 만에 이어진 두 사람에게 남겨진 6회차에서 어떤 내용이 그려지게 될지 과연 두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이 걱정들이 당연히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드라마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소한 걱정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번 화를 시청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라도 두 사람의 사랑이 판타지처럼 예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건 쉽지 않다는 우영우의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우영우의 옆을 지키는 이준호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는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